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오늘은 리강요 수상이 이끄는 싱가포르의 번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기업이 몰려와서 이렇게 번영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나쁜 희망이 없는 항구 도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폭력시, 강성노조, 불법파업, 인종갈등이 있는 나라를 리강요 수상이 짧은 기일 내에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명기라냐. 딱 포인트는 이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부정부패를 찾게 해야 됩니다. 부정부패. 어떻게 리강요 수상이 그 부정부패를 찾게 한 데에서는 내가 걸어온 인류 국가의 길을 제가 쭉 읽어보고 두 가지를 요약했어요. 우리가 리강요 수상한테 배울 점인데, 이건 우리라는 게 대한민국의 국가지도나 정치인들이 배워야 될 점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냉혹한 카리스마, 첫째. 두 번째, 강성노조나 정적하고 일단 소통, 협상을 합니다. 대화를 하지만 불법 행위를 저지를 때 예외 없이 법대로 하는 겁니다. 냉혹하게. 딱 두 가지 원칙을 리강요 수상이 철저히 지켰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개도국에서 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방법은 처우 개선입니다. 공무원들이나 이 정치인들이 처우를 잘해주면은 잘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연금제도를 맹길면은 부정부패를 안 저지려고 그러죠. 제가 이제 그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정부 프로젝트에 좀 관계한 적이 있는데,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 그 나라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공무원들이 깨끗해요. 물어보니까 아주 좋은 연금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지간해서 부정부패를 안 저지르는데, 괜히 돈 좀 먹었다가 연금 못 받으면 자기가 이렇게 손해보니까요. 근데 이 첫 번째 방법은 어느 나라도 국가의 경제력이 있어야지 가능하죠. 이강요 수상이 초기에 이렇게 정권을 잡아야 됐잖아요. 아주 2,300불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강요 수상이 택한 방법은 좀 이 잔혹하지만 그 냉혹한 카리스마입니다. 냉혹한 카리스마. 그 국부군을 국민당의 그 장제스가 몇백만 대군을 가지고 수십만 마오쩌둥 공산군한테 패해가지고 대만으로 쫓겨갔잖아요. 그 이유는 뭐 무능한 것들이지만 제일 큰 게 부정부패거든요. 미군이 군수물자를 이렇게 장제스 군대한테 주면은 그 다음날 마오쩌둥 군대 손에 가 있을 때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군수물자도. 한이 맺힌 거죠. 부정부패 때문에 제가 대륙을 뺏긴 거에 대해서 장제스가 한이 맺혔는데, 내가 이 타이완에 가서 부정부패를 잡지 않으면 이 나라를 유지 못하겠다고 냉혹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는데, 장제스의 아주 가까운 친인척이 부정부패를 저질렀어요. 그 친인척을 군용 수송기에 태워갖고 태평양 항구대에서 그냥 발로 차고 들어 바다에 밀어넣댑니다. 그 리강요 수상도 아주 잔혹한 카리스마를 보여줬죠. 국가개발부문 이제 주택건설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장관이 태치앙완 장관인데, 이강요 수상의 정치적인 동지고 오른팔이에요. 노조 운동하고 정권 잡을 때부터 아주 오른팔 측근이었죠. 아주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고 신복 중에 신복인데,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어요. 근데 본인은 나 뇌물 받은 적이 없다고 막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했는지 리강요 수상을 면담 신청을 한 겁니다.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하려고. 근데 당연히 그 이 치앙완 장관은 이강요 수상이 만나줄 줄 알고, 정치적인 동지니까, 오른팔이니까요. 근데 이강요 수상이 안 만나줬어요. 면담 딱 거부하고 요만한 종이 박스를, 아니 종이로 만든 박스를 보냈답니다. 딱 여러분 이거 권총이 있더래요. 권총이. 권총 자살했답니다. 그걸 계기로 싱가포르가 더욱 깨끗해졌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왜 많은 경우에 이제 모든 나라가 부정부패 척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다못해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도 부정부패 척결하려고 노력했답니다. 노력했대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제일 큰 게 부정부패 척결하다고 떠들어대는 지도자가 모범을 안 보낸 거야. 자기하고 친인척 막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보고 부정부패 척결하는 누가 따릅니까? 제가 워싱턴에 근무할 때 그 제 UN 사무실이 그 월드뱅크 바로 옆에 있어서 저희는 월드뱅크 점심 먹으러 자주 갔어요. 그래서
월드뱅크에 있는 그 경제학자들하고 이렇게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월드뱅크는 이뭐 제임스라는 경제학자가 아프리카의 잠비아 이런 식으로 한 나라를 담당해 갖고 경제 발전 자문도 해주고 인프라 건설도 지원해 주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점심 먹으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신문에 난 것도 아니고 사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의 나라들이 월드뱅크가 그 나라에 비료 공장을 지라고 100만 불을 이렇게 지원해 주나요? 그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일정 수준의 돈은 밖에서 세 버린대요. 스위스 비밀 구조로 들어가 버린대요. 그다음 1차로 뜯는 거, 나라 밖에서 뜯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나라로 들어가면 또그 나라에서 이 지도층이 또 일정 못 뜯는 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료 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건 100만 불을 주었으면 한 60, 70만 불밖에 안 된대요. 두 번째 이유는 그 국가 지도자가 자기 정치적인 측근이나 이념적인 동지가 뭐 장관이나 뭘 하면서 이렇게 부정부패로 막 몰리잖아요. 수사기관이나 여론에. 그러면 그 사람을 이관에서 만들어 법대화하라고 법 앞에 세우는 게 아니고, 야, 저거는 정적들이 우리 내 이념적인 동지나 우리 정치 세력을 모함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편, 우리 편 그러면서 그 자기 측근의 부정부패를 감싸합니다. 이러면 그 나라 부정부패 척결 못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강 여성이 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성노조, 공산당 정적들이 많았잖아요. 하고 일단 대화를 했더라고요, 이강 여성 수상이요. 대화는 했어요. 근데 그 원칙에 선소통, 그래, 대화하겠다. 너희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겠다. 그렇지만 너희가 불법 행위자라면 그때 나는 아웃이다. 법대로 하겠다. 그 수피아가 싱가포르 일용노조,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조의 위원장이다. 근데 이 수피아는 이강료 수상이 정권 잡기 전에 노동운동 같이 한 사람이에요. 노동운동의 동지입니다. 동지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이강료 수상을 믿고 막 강경하게 뭐이 일용 그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달라고 나 봅니다. 근데 이강료 수상 입장에서는 일용 근로자의 임금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싱가포르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안 된다 그랬는데 파업을 한 거예요. 근데 법원이 저거 불법이라고 판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화하는 모습인데, 저 오른쪽에 수피아가 인도 출신의 그 싱가포르 사람인데, 저 이강료 수상의 눈초리 보세요, 눈초리. 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게 경고하는 겁니다. 자기가 엄중하게 경고했다. 수피아 노조위원장, 너 이거 좀 파업하는 거 불법이야. 절대로 안 돼. 그리고 임금 올려줄 수 없어. 엄중하게 경고했는데, 수피아 그 노조위원장이 옛날에 그 리강료 수상이 노동운동할 때 동지니까 좀 봐줄 줄 알았죠. 그냥 수피아 노조위원장하고 노조가 한번 15명 체포하고 두달 후에 그 노조 자체를 등록 취소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법대로 하라는 거는 그 자기 싱가포르에 뭐 강성노조나 정적뿐만이 아니고 외국인도 똑같았어요. 마이클 페이라고 미국인 그 청년이 장난으로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벽이고 지하철이고 자동차도 스프레이 낙서 많이 하더라. 그 문화 선진국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어느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입니다. 하여튼 이 마이클 페이, 이 불량 청년이죠. 미국 청년이, 싱가포르에 사는 청년이 주차해 놓은 자동차 열몇 대에, 수십 대에다가 스프레이를 막 낙서했고 경찰에 잡혔습니다. 법원이 곤장 여섯 대, 곤장 여섯 대. 미국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야, 아메리칸이 어떻게 권장을 막냐? 그건 옛날에 무슨 뭐 석기시대 처벌 아니냐? 그래갖고 클린턴 대통령이 싱가포르 대통령한테 전화까지 걸었어요. 야, 이거 너무하지 않냐? 권장이었을 때. 근데 리강료 수상이 뭐라 그러지 않냐? 싱가포르 땅에서 법을 어기면 아무리 아메리칸이라도 안 된다. 법대를 하라 그랬고 권장 쳐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세계 최강의 미국 대통령이 전화까지 했는데 체면은 좀 봐줘야죠. 야, 그럼 권장 여섯 대를 네 대로 이렇게 두대 깎아주고 두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법대로 하라 되는 싱가포르 리강 노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했습니다. 자기 가족이 주택을 샀는데 붉은기 때 샀나 봐. 이거 우리도 아파트 분양한다면 깎아서 이렇게 좀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주택을 샀는데 7% 깎게 할인해 갖고 이 집을 샀는데, 그다음에 갑자기 붐이 일어서 막 주택가격이 올라간다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막 공격하니까 자진해서 조사받겠다.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강료 수상만 7% 할인해 준게 아니고 그냥 다 이렇게 안 팔리니까
건설회에서 할인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못 없다는데 이완호 소장이 또 이 양반한테 결벽증이 있어요. 야, 기분 나쁘다. 내 국민들한테 오해받기 싫다. 그러면서 자기 7% 할인 받는 게 한 100만 불이 됩니다. 100만 불을 정부에 반납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척동 총리가, 아니, 당신 잘못한 건데 왜 정부에 반납하냐. 정부가 못 받겠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나도 그러면서 자선단체 딱 기분 나쁘습니다. 아, 오늘은 싱가포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배울 점이 딱 두 가지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말한 거를 전부 다 우리나라가 배워서는 안 돼요. 왜냐면 싱가포르는 독재 국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는 민주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배워서는 안 되지만 상당 부분은, 많은 부분은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나 집권 세력, 정치인들, 공무원들이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꽃피는 봄날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